뭐 그때만 까매진다고 갈면 뭐 하루에 제가 식용유 감당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. 제작진은 직접 산가 측정지를 활용해 기름의 산화 정도를 알아보기로 했습니다. 파란색이었던 맨 아래 칸이 노란색으로 변했습니다. 두 번째 칸까지 노란색으로 변하면 기름을 교체해야 하는데요. 현재 사용 중인 기름은 아직 사용 가능한 곳으로 그래요, 확인됐습니다. 얼마나 한 곳으로 가세요? 기름은 이제 제가 얼만큼 사용했냐에 따라서 이제 뭐 가는 시간이 틀려지죠. 근데 대충 200장 넘어가면 이제 갈 준비를 하고 바로 갈고 있습니다. 시중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콩으로 만든 식용유를 사용. 천 원에 파는 돈가스지만 튀김 기름이 아까워서 며칠씩 쓰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하는데요. 천 원 돈가스, 어떻게 이 가격이 가능한 걸까요? 이게 단체 궁금하죠? 아주 조금 남지. 처음에 천 원이라고 어떻게 정하신 거예요? 계산했죠. 저도 이제 손익 계산을 했는데 부족하게 한 거예요. 제가 계산을 세 가지는 계산하고 두 가지는 계산을 못한 거예요. 등신값 뭐 이런 그러니까 판단 미스로 가격 측정을 잘못하셨다는 거예요? 그리고 나머지는 너무 제가 그냥 생각을 안 한 거예요. 그냥 그래서 제가 이거는 선택한 거니까 요 가격에서 제가 길을 찾자. 그래서 많이 팔아야 된다. 맨날 그 생각이에요. 천원 돈가스 가격 파괴의 첫 번째 비결. 테이크아웃 매장으로 운영해 가게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는데요. 두 번째 비결은 소비자 만족도와 최저 이윤을 생각해 돈가스의 중량을 낮춘 것. 생등심의 중량을 일일이 재본 결과 평균 중량은 77.16g으로 확인됐습니다. 천 원이랑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사가시는 분도 좀 부담 없고 저는 이제 조금 뭐 많이 팔면 된다는 생각에 이 정도 불안이 적당하지 않을까.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더 주면은 저는 조금 제가 좀 힘들고. 테이크아웃 운영과 돈가스 중량을 줄인 것 그리고 천원 돈가스 가격 파괴의 마지막 비결은 이거 얘기 나가면은 아마 주위에서 말릴 사람 있어요. 이거는 아닌 것 같다. 저도 아이러니한 게 하면은 또 될 것 같아요. 충분히 저는 나중에 행복한 날이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그건 이제 손님들이 분명히 알아주시리라 믿고 제가 또 열심히 한번 해봐야죠. 또 잘 될 것 같습니다.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저렴한 가격에 좋은 음식을 제공하려는 진실된 마음이 천원 돈가스 가격 파괴의 비밀이었습니다. 가격 파괴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. 네. 가격을 어떻게 파괴했나 봤더니 계산을 잘못했네. 네. 그냥 천 원이면 될 줄 알았는데 네. 천 원이 남는 게 아니었던 거였습니다. 사장님, 저는 개인적으로 한 500원만 올립시다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아마 저처럼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실 거예요. 가격 좀 올려라. 하지만 처음 그 천 원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보고 아, 좀 양심적이시고 그렇죠. 멋지시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위에 사는 분들 좀 많이 많이 테이크아웃 해가시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네. 네,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. 잠시 후 생생정보통 플러스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,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. 생생정보통!